외출하기 전에 기저귀 채우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저귀는 두 가지 종류, 하나는 강아지용 기저귀가 있고요, 사람용 기저귀가 있어요. 처음에는 강아지용 기저귀를 사용했는데 일단 너무 비싸요, 강아지용 기저귀는. 그래서 사람용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. 그리고 흡수력도 훨씬 좋아요. 요즘 애들이 이거 기저귀를 차면 우주 몇 번 싸다 보니까 기저귀가 처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사람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 때 이거를 꼭 이렇게 팬티형 말고 밴드형을 사시면 되고요. 이 밴드, 원래 아기들 다리 감싸는 부분 있잖아요. 이게 이 아이들 몸통, 이 둘레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살 때 보니까 아이들 몸무게대로 강아지 몸무게를 사면 거의 맞더라고요. 근데 좀 불확실하신 분들은 재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고무가 있어서 저희 누렁이는 이제 7kg인데 4단계를 써도 맞고, 좀 넉넉하게 쓰려면 5단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5단계로 바꿔봤습니다. 뽀솜이 5단계를 쓰고 있어요. 원래는 킴도 4단계를 썼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짠 채워주시면 됩니다. 누렁이가 기저귀를 사게 된 이유는 사람이 없을 때만 오줌을 싸는 편이에요. 근데 사람이 없을 때 마킹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집에 가구들이 지금 새 집으로 이사 왔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기저귀를 채워주고 있고, 다행히 이렇게 습진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아서, 그리고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피부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또 꿀팁을 알려드리면, 기저귀를 처음에는 올려서 기저귀 차려고 하면 되게 으르렁 거렸거든요. 좀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체념하게 되고, 바닥에서 하면은 더 으르렁 거린, 강아지는 좀 높은데 무서워하잖아요. 좀 높은데 올려서 오히려 더 이렇게 얌전해지는 것 같아요. 그게 더 안전하니까. 저희 누렁이는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부병은 없습니다. 네. 대신에 집을 비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고, 집에 있을 땐 절대 차지 않아요. 오늘은 이만.